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열심히 말했는데 오디오가 망가져서 더빙으로 대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한국에서는 주로 레게머리라고 많이 부르죠. 제가 전부터 드레드락이나 박스브레이즈에 관심이 많았어서 한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특수머리가 비용이 정말 비싸거든요. 최소 5-60만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쉽게 도전을 하기 힘들었는데, 해외 유튜버 분들을 보니까 드레드락이나 박스브레이즈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박스브레이즈를 셀프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많이 봤었고 연습도 조금 해봤는데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쉬운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섹션을 나누고 땋는 방법입니다. 보통 전체 머리를 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카네칼로네어 41인치 10팩을 준비했고요, 한 팩당 3,5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따러 가보겠습니다. 뿅! 일단 맨 처음엔 섹션을 나눠줄 건데요, 두피 부분에 젤이나 엣지 컨트롤을 사용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나눠줍니다. 벽돌이 쌓여있는 모양처럼 가르마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뒷부분 밑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가르마를 나눠줬는데요, 거울 두 개를 사용해서 뒤통수를 확인하면서 나눠줬어요. 나누다 보면 뒷모습이 이렇게 되는데요, 머리 가르마 모양이 박스 모양이라서 박스 브레이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영영 나누는 데만 몇 시간은 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도전하실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굳이 처음부터 다 나누지 마시고 나눠가면서 땋는 게 더 편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섹션을 나눴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나눴어요. 하나만 묶으면 섹션 나누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 약간 90년대 토니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제 또 따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잔머리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머리 하나를 뺐는데 이게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 종아리까지 오거든요? 이제 카네칼로네어를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 엉켜서 저는 조심히 나눠서 빨래건조대에 널어놨습니다. 바늘로 접혀진 카네칼론을 고무줄 부분에 걸듯이 따내리는데, 카네칼론 두 가닥과 제 머리 한 가닥 이렇게 세 갈래로 따와줬고요. 그리고 제 머리 길이가 끝날 즈음에 카네칼론을 제 진짜 머리 쪽으로 조금씩 가져와서 머리를 따와줬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이거든요. 낮이에요. 15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근데 아직 반 정도밖에 못했어. 토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자고 돌아왔어요. 좀 쉬니까 능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아까 반 정도 했을 땐 잘 못 느꼈는데 이게 다 해가니까 너무 무거워서 길이를 조금 다듬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다 따왔으면 이제 다 땄고 여기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하나 따오면은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뜨거운 물에 머리털을 담가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약간 웨이브를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끈이나 이런 고무줄로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전체 다 완성이 됐고 길이는 이 정도입니다. 한 엉덩이? 한 엉덩이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탓나라 죽을 뻔했고 땄는데 이 41인치짜리 카네칼론 헤어를 8팩 정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드레드를 해봐야겠다라고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길게 하고 싶으시면 41인치보다는 18인치짜리가 있거든요? 18인치짜리를 더 추천합니다. 18인치 따면은 아마 이 정도 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제 머리가 지금 엉덩이까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무릎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길이를 자른 상태예요. 무릎 길이까지 오는 상태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머리털이 번개통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잘라낸 상태라서 혹시라도 이걸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18인치짜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지 않나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목표는 한 2주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잘라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따와봤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까지 유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목표는 2주 정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거의 이틀을 썼으니까 아무튼 이 괴로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